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자, 이어서 자, 이 프로의 마지막 방송이 될 수도 있는 장순원 기자와의 예, 둔촌주공 업데이트. 네, 이어서 아니 둔촌주공도 또 관심사항이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업데이트 좀 해보죠. 네. 네. 둔촌 장순원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게 제가 그 동네에서 고등학교 나왔는데요. 예. 둔촌이라는 게 굉장히 그 굉장히 그 엣지 있는 의미입니다. 왜요? 그게 둔이라고 하는 게 약간 은거에 있는 숨어 있는 그런 마을이란 뜻이잖아요. 네. 한양에서 뭔가 권력 다툼하다가 이꼴 저꼴 안 보고 내가 그냥 안 하고 만다. 아, 조금 전에 2%처럼 낙향하는. 그래서 찍혀서 낙향한 그런 선비들이 때를 기다리면서 거기에서 기다리던 그런 땅이다라는 뜻이라고. 지금 막 지어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거기 동북고등학교 나왔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은거하면서 때를 기다리긴 좋은 동네 같습니다. 네. 둔촌주공. 뭐 오늘 간략하게 이제 둔촌주공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업데이트를 예. 중심으로 좀 전해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지난 4월 15일 날 공사가 중단됐었잖아요. 네. 지금 넉 달이 흘렀는데 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직 이러고 있습니다. 아, 최근 사진이에요? 네. 뭘 해결 많이 됐다고 그러지 아직은 않았어요? 아직은 이제 외형은 저렇게 돼 있는데 네. 공사가 중단되긴 했는데 이제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를 했죠. 11월에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 원래 싸움이 시작된 게 그 5,600억 원, 그 6,000억 원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서였잖아요. 예. 이건 거의 뭐 초장에 다 합의를 했고요. 뭐 마감제도 시공사가 뭐 얘기한 대로 다 됐어요. 조합이 웬만한 거 다 시공사 뜻을 따랐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세 개 있다. 엘베, 전기차 충전기, 그다음에 그 창호. 요거는 이제 조합의 의견을 따라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별것도 아니고 엘베랑 전기차 충전기 샷시 바꾸려고 지금 이거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공사 중단 기간에 늘어난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네.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서 이제 공사비에 반영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시공사에서 주장하기로는 한 1조 원 정도 비용이 더 들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원래 그 5,600억 증액한 거 합의해 줬고 이번에 뭐 1조가 더 들면 한 1조 5천억 원 정도의 공사 비용이 더 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막판까지 접점을 찾지 못했던 게 이제 상가 부문이잖아요. 네. 그때 다 좀 의아했었는데 서울시가 이제 중재하는 과정에서 상가가 시공사랑 조합이 이제 갈등을 마무리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됐는데 그것도 시공사의 뜻대로 이제 그 전에 이전에 이제 계약 설계한 대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해서 이 이제 합의안이 오는 10월 9일 날 둔촌주공 조합원들 총회를 열기로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추인이 되면 11월부터 공사를 하고 이제 뭐 조합원 분양, 뭐 일반 분양 요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요 과정에서 잠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사업비 대출인데 예. 네. 이제 사업비 대출이 7천억 원이 내일이 만기예요. 그 뭐 연장 안 해줬다 뭐 이런. 그런데 대주단에서 원래는 예. 이제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가 이제 일부 대주단이 아 이거 여기서 빠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연장이 안 됐는데 네. 시공사 네 곳이 이제 보증을 서서 거기서 꼬았어요 또? 네, 그 단기 사채 66일짜리 뭐 ABSTB 어려운 말인데 네. 자산 유동화 전자 단기 사채를 발행해서 이 예. 사업비 대출을 갈아끼기로 했습니다. 여기 이제 66일짜리거든요. 66일에 또 돈 구해와야 되네요. 그럼 어떻게요? 근데 이걸 이제 한 번 더 연장을 할 건지, 그다음에 아니면 아예 새로운 대주단을 구할지. 왜냐하면 이제 일반 분양을 해야지 돈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 돈 들어오기까지 이제 계속 60일짜리로 돌려받기 60일짜리로 돌리지. 근데 왜냐하면 이게 금리가 뭐 네 곳이 조금 다 다르거든요. 네 곳의 시공사의 보증에 따라서 제 신용에 따라서 금리가 조금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4% 초반에서 야, 중반이에요. 시공사들이 신용대출을 해서 받았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 전에 대주단한테 빌렸던 금리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서 일단 예. 이걸로 이제 일반 분양을 해서 돈이 들어올 때까지 버텨도 되겠다 싶으면 이걸로 계속 갈 거고 좀 더 좋은 조건이 있다 그러면 새로운 대주단을 꾸릴 겁니다. 그럼 뭐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네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시공사하고 조합의 갈등은 어느 정도 일단락됐고 예. 뭐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시공사의 주장대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약간 허무한 느낌은 들어요. 반대로 조합은 뭐 공사 기간은 기간대로 늘어지고 비용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조 5천억 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분양은 그럼 언제쯤 합니까? 우리의 관심사. 분양은 일단 지금 공사가 11월에 재개를 가 되면 뭐 10월 9일 날 총회 승인을 받아서 11월에 재개가 되면 조합원 분양부터 할 겁니다. 조합원 분양이 끝나야지 이제 할 텐데 빨라도 올해나 어렵고 내년 초 일반 분양이 내년 초 내년 정도. 내년 초에. 네. 지금은 물리적으로는 분양 못할 일이 없죠. 허허벌판에 아파트 아직 착공도 안 하고도 분양하는 거니까. 아, 뭐 그렇죠. 이미 많이 올라갔으니. 공사 진척은 거의 한 50%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풀릴 때 기대하면서 타이밍 좀 맞추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을 텐데. 근데 그것도 좀 애매한 게. 네. 이제 분양가 상한제 여전히 시행 중이고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내놨잖아요. 그때 이제 뭐 이런 이제 대출 이자라든지 이주비 지원 금액 이런 것들을 분양가에 반영을 해주긴 했는데 그래봐야 공사비의 시행 전하고 비교했을 때 한 최대한 4% 정도 높일 수 있는 버퍼를 더 주겠다. 이게 이제 국토부 방안에 들어 포함된 거거든요. 이제 여기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왜 그 2020년에 분양가 신청을 할 때 그 평당 3,550만 원을 불렀었거든요. 근데 그때 허그에서 안 됐죠. 결국엔 뭐 2,990만 원 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끝났는데 뭐 분양가가 조금 올랐다고 쳐도 그거 받고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여튼 지금 나왔던 마지막 수치가 3,550만 원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얼마가 더 올라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조합 입장에서는 그 66일짜리 계속 카드론 돌리는 거가 7천억 원이 있어서 분양을 계속 미루기도 좀 어렵고 이미 이제 여기 합의 사항에 분양을 곧 한다 한다는 내용이 이제 왜냐하면 분양을 해야지 돈이 들어오고 그 7천억 원 끌 테니까 뭐 시공사 돈도 주고 해야 되니까 분양 금방 할 건데 야 그럼 좀 싸게 분양할 수도 있겠네요. 분양가 상한제가 아직 적용받는 상황에서 그렇죠. 원래 이게 계속 뒤로 밀었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가 좀 풀리고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땅값 비중이 크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중에서 그래서 땅값도 이제 공시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으니. 분양 가격이 상당히 올라서 그동안의 어떤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갈등 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긴 했었죠. 그러나 그럼 조합원들 상대적으로 부담금이 더 많아지겠습니다. 네, 조합원들 부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공사비 증액도 됐고 지금 공사 중단된 것 때문에 늘었고. 근데 그게 이제 일반 분양에는 전가가 많이 안 될 거 가능성이 높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런 저런 것들을 고려하면 그 6천 명 조합원들의 분양 부담이 늘어나게 된 거죠. 왜 싸운 겁니까? 그러니까 왜 싸운 걸 같아요. 그러니까 왜 싸운 건지를 우리는 모르는데 이제 지금부터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뭐 추측을 한번 해 봅시다, 우리. 왜 그랬을까? 이게 정말 이제 이렇게 허무하게 갈등이 이제 마무리될 거였으면 진짜 왜 싸웠을까 하는 결국에 처음에 이제 발단은 공사비 증액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사업 초기에 다 그 시공사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지으면서 부동산원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고 지금도 그러기로 한 거 아닙니까? 뭐 사실상 그런데 그것도 지금 뭐 제가 좀 들은 얘기인데 그건 좀 시공사 쪽에서 들은 얘기라서 좀 보충이 필요한데 그 5,600억 원 증액하기로 하고 이제 부동산원이 검증을 받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검증하려면 또 검증 비용이 또 꽤 많이 든다고 해요. 그리고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그 검증은 이제 좀 생략하고 공사 중단 기간 동안에 이제 들어간 공사비가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정도만 이제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는 방향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문제는 사실 아무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더군요. 거기에는 상가 조합원들도 있었다. 상가 소유자들이 원래 있었겠죠. 그런데 상가는 상가대로 따로 하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합쳐서 같이 재건축을 하는 거였다. 일반적으로 원래 그렇게 한다더군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상가에서 지분 갖고 있는 일부가 상가를 좀 더 많이 지으면 뭐 더 그럴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상가를 많이 짓는다기보다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네. 상가를 재설계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네. 어떤 식으로든지 트집을 잡아서 네. 공사를 뭐 중단하게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게 흘러온 거다라는 물론 신나리오입니다. 아무런 근거는 없는 이제 근거 개연성 있는 거예요. 근거는 그게? 없는데 그 말씀하신 그 상가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조합원들이 네. 이제 자신들의 이해를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상가의 설계 변경이었고 예. 그걸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공사를 좀 중단시켰다 하는 설이 이제 나왔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상가의 설계 변경은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상가 설계 변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 이제 상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가는 이제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면 상가가 있고 이제 아파트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둘의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래서 상가는 이제 상가의 소유주들이 일종의 조합을 만들고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익 분배를 따로 하는 독립 정산제를 그래야 될 것 네. 같아요. 합니다. 예. 예. 둔촌주공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 상가의 경우에 이제 그 상가 시행사 그러니까 예. 상가 조합원들이 이제 땅을 내주면 거기다 이제 상가를 지어서 네. 그 조합원들한테도 주고 둔촌 상가의 화천대유 그죠? 그렇죠. 시행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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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분양도 하고 해서 네. 이제 그 사업을 하나를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처음에 계약이 2012년에 작성이 됐거든요. 그때 확정 지분제 무상 지분율이라고도 하는데 190%를 보장을 하는 지분을 했어요. 예를 들면 상가 그러니까 10평짜리 상가가 있으면 19평을 주겠다는 계약입니다. 예. 그 확정 지분제 190% 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게 이제 2017년, 18년 이때부터 이제 상가에 이제 구분 소유자라 그러죠. 네. 그 쪽 지분들이 막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네. 상가의 어떤 투자 지분자들이 엄청 늘어나고 또 네. 그분들은 이제 이해관계가 자기들은 온전한 상가가 아니라 상가 일부만을 갖고 있는 예. 거. 예를 들어서 어떤 데 뭐 50제곱미터짜리에 뭐 소유자만 9명 있고 아하. 이런 경우들이 막 생겼어요. 예. 이런 분들의 니즈는 이 무상 지분율을 최대한 크게 많이 얻어서 그래야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상가의 지분이 커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의 그 190% 계약을 이제 백지화하고 이제 조금 더 큰 그냥 보통 270%까지 이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해요? 지금 아파트는 네. 용적률이라고 전폐율이라고 다 정해져 있으니까 네. 어떻게 해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용적률이 정해져 있으니까. 원래 설계대로 하면은 그렇게 바꾸기가 힘든데. 근데 네. 아파트 상가는 막 그렇게 뿅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그런 게 저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공동 그 공용 공간이 상당히 커요.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상가 같은 경우에 공용 그러니까 만약에 100평짜리 분양 면적 100평짜리 상가를 받으면 전용 면적이 한 50% 뭐 5에서 60%고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설계대로 하면 50% 아래였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공용 면적들을 좀 줄이고 뭐 기타 등등의 복도를 줄이고 뭐, 상가를 늘리고 예, 예. 뭐 주차장을 줄이고 지하 상가 넣고 뭐 이런 뭐,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종의 설계 변경을 하면 할 수는 그 조합원들한테 가는 이제 지분의 크기 커지잖아요. 그런 이제 설계 변경 작업을 실제로 공사 중단된 기간에 했고 그때 서울시가 중재를 할 때도 마지막에 이 설계 변경된 안을 갖고 허가 이제 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그 설계된 대로 상가를 짓자. 그 마지막까지 이제 조합이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아니 이 상가 이해와 이 조합이 이제 공사를 중단한 게 어떤 이해관계가 뭐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추정의 결과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거고. 상가는 네. 설계하는 거에 따라서 네. 뭐 좀 불편해도 상가를 많이 넣을 수도 있고. 네. 좀 쾌적하게 공용 공간을 그냥 널찌감치 주고 네. 상가는 적게 할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이쪽 뭐 PM사도 그런 주장을 해요. 지금 그 이게 설계 변경을 하면서 이제 그 상가의 크기가 좀 달라졌거든요. 네. 애초엔 한 15,000평 정도의 상가를 이제 지어서 뭐 한 제가 그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를 잘 못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네. 그 조합원들에게 주고 나머지를 이제 일반 분양에서 수익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상가 면적이 원래 15,000평에서 25,000평으로 이제 확대되면서 대신 이제
조합원들의 돌아가는 물량은 그대로고 이제 뭐 그런 공용 면적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일반 분양하는 물량을 좀 늘려서 이제 좀 쾌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상품성을 키우겠다. 뭐 이런 식의 설계를 해서 이제 그 조합원들한테는 이제 그 조합원들한테 돌아가는 물량이 늘어나지 않았다. 뭐 이런 설명을 해요. 조금 갖고 있는 분들은 네. 조금이라도 좀 큰 거 갖고 싶고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네. 뭐 상가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쾌적한 게 중요하고 네. 그걸 가지고 다퉜다. 아니 근데 그 시나리오가 맞으려면 새로 중간에 이게 처음에 조합장은 막 사퇴하고 도장 들고 가셨던 분 네. 그분은 네. 사퇴하셨잖아요. 그분 이미 이제 바뀌었죠. 바뀌었고 새로운 조합이 구성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네. 이제 갈등이 본격화된 건데. 네. 그 새로 꾸려진 조합에 네. 이 말씀하셨던 상가 쪽 분들이 많이 참여해 있었나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물러난 뒤에 이제 상가의 그 무상 지분율을 확대하는 거를 강력하게 요구했던 분들이 예. 그 상가 조합의 이제 핵심 집행부도 하고 그런 분들이 그런데 상가 지분을 갖고 있으면 이걸 나중에 새로 지은 아파트로도 바꿔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 하려고 이제, 그랬다는 그거는 이제 이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비율이 정해져 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지분을 주기가 좀 쉽지는 않으니까 아마 본인들이 일단 그 1차적으로는 이제 상가 크기를 확대한 다음에 그게 커지면 그거를 이제 지렛대로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걸 뭐 노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재건축 아파트 투자보다 네. 재건축 대상에 어차피 상가도 똑같이 나갔을 테니까 상가를 갖고 투자하는 그러면 이제 주택 수로도 안 잡히고 뭐 등등 다양하게 원래 이제 그거 좀 자세히가 좀 알려주세요. 그거 다음 시간에 그거 좀 알려주세요. 네. 상가 투자해서 아파트 만든 뭐 그 요령이라고 생각하고 네.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거? 상가 투자해서 아파트 밟는 좀 해봅시다. 네. 장소영 기자도 한 채 있고 저도 한 채 있는데 지금 아시장 기자는 없대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해봅시다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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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혼자만 알고 둘이만 하지 말고 한번 그 실제로 낡은 상가가 어떻게 재건축될 때 어떤 이해관계가 어떤 되고 어떤 됐는지. 변수가 되는지 야, 네. 좀 공부 좀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네. 그동안 이 프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언제 네, 어떻게 될지 네. 모릅니다만 이젠 네. 그래도 뭐 아이, 되는 뭐, 날까지 이 정도 가지고 사퇴하시기는 좀 아니 뭐 저도 계속 하고 싶습니다만 네. 내가 생각해도 좀 심하긴 했어요. 예. 예. 장성원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글로벌 라이브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크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 기업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뭘까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바텀업 보세요. 포인트예요. 근데 시절이 하수상하잖아요. 시절이. 그럼 뭘 보셔야 되죠?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